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 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을 이동할 때는 크게 양도와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유상 거래로서 누구와 거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수 관계자 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금액까지는 액면가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록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양도를 할지언정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가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증여는 무상거래로서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로 증여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일어나여 시가를 판별하기 쉬우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낮은 관계로 그 시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의 평가 기준일 전후에 지속적으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장 주식은 거래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40%와 평가 기준일 직전 3년간의 일주당 순손익 가치의 60%를 가중 평균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 일반 법인과는 반대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60%를 평가 기준일 직전 3년간 일주당 순손익 가치의 40%를 가중 평균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중 평균한 가액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를 그 비상장 주식의 가액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순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청산 중이거나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경우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가중 평균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만으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배력 문제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신탁은 올바른 의사결정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우선 명의신탁 주식이 신탁재산일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식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